하이 브라더들, 슈퍼도형이야.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갤럭시 폴드4 AP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아직 뭔가 확정됐다고 이야기할 만한 시점이 아니야. 그래서 형이 뭔가 소스가 있긴 하지만 아직 아무런 영상도 올리지 않았어. 자, 근데 왜 갑자기 폴드4 AP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유는 하나야. 최근에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폴드4의 AP가 TSMC에서 제작이 된 스냅드래곤 8젠 1으로 탑재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서 형이 영상을 만든 건데, 오늘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게 이야기하고 끝낼 테니까 집중해라. 자, 일단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만 이야기할게. 형이 알기로는 스냅드래곤 8젠 1이 탑재되지는 않을 거다. 뭐 물론 미국에는 8젠 1이 탑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하지만 국내에는 엑시노스 2200으로 갈아탈 것이다. 자, 이유는 간단해. 지난번에 S22 시리즈를 만들 때 당시 엑시노스 2200의 수율이 좋지가 않았어. 그 이유는 전에 얘기했지. 공정 실패로 인해서 웨이퍼 전량을 다 폐기했던 거. 그래서 이제 수율이 굉장히 낮아졌었지.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엑시노스 수율도 어느 정도 맞춰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200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걸 S22 때 그냥 일부 국가만 탑재하고 그냥 끝내? 버려? 그건 아니지. 그만큼 연구비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형은 하반기에 출시되는 폴드4나 플립4에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추후에 지켜보자. 너무 짧았나? 어찌됐건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